제가 이렇게 니까야 번역에 대해 막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그 글만 읽어도 열반에 도달해서 아란에 이를 수 있게 석가모니께서 얘기를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거를 번역을 중간에서 틀어버리면 자신의 어떤 개똥 철학으로 이걸 틀어버리면 그 업은 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석가모니께서 딱 얘기하면, 아, 석가모니께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중간에서. 그 말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 진리 아닌 걸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요행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대로 하면요, 공식대로 접근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명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경전에서 안 해본 사람이, 열반에 도달 못한 사람이 이걸 자꾸 풀어버리면요, 엉망이 돼요. 경전을 번역하시려면, 그래서 그 아라한은 되셔야 이걸 니까야를 번역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 애초에 경전 결집했을 때 누가 모여서 만든 경전일까요?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500 아라한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라한의 경지가 아니라면 이 말들은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왜 왜곡되느냐? 부처님 말씀을 다 들어서 외우고 있던 아라한이 아니란 이유로 500나한 거기 결집에 못 끼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네가 석가모니 말을 다 들어서 외우고 있더라도 너가 아라한이 아니면 경전 결집 참가 못한다. 마하가섭이 딱 막았어요. 오직 마음이 급하니까 그 경전 결집 있는 날 아무튼 아침에 아라한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499명 모였는데 깨닫고 온걸 보고는 이제 후광 하나 떠서 온 거죠. 들어와 해서 마하가섭이 배척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륙과 정도 됐다고 봐요. 아라한까지 못 가고 수다원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옆에서 평생을 들어도 아라한 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웬만하면 또 보름 안에 아라한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먹기 달렸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부처님 자기가 보통 사촌동생이라고 그러죠. 아나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못 됐죠. 뭔 상이 더 있으니까. 내가 왕족이요, 석가모니 친척이고, 뭐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들이 더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지 않았겠나? 이제 후세의 추측이 그래요. 그러다가 부처님 가시고 경전결집할 때 아라한 아니면 안 들여 보낼 거야. 경전결집에 참석 안 시킬 거야 하니까 모든 걸 한번 내려놓고 마음을 크게 다시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라한 돼가지고 들어. 그 얘기는 열반 안에서 안주에서 살지 않고는 석가모니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왜곡돼요. 상상의 열반을 가지고 번역해 버림. 열반은 이런 걸 거야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다 잘못된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화가 나는 거지. 어떤 개인에 대해 화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니, 아라한이라도 돼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소승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 제 강의 뒤져보시면 아라한 되는 법에 대해 끝없이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경전 읽다가는 아라한 못 나오겠으니까 번역된 경전들 보다가는 제가 도와드리려고 아라한 되는 법을 계속 경전에서 찾아서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 되는데, 자, 보세요. 아라한 되는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라. 인류의 수명이 한 천년, 만년 되면 모르겠는데, 100년도 안 되고, 예전에는 100년이 어디예요? 50도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아라한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라고 했죠. 해볼 만한 일입니다, 아라한은. 그래서 우리 안에 열반 의식이 있습니다. 순수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온의 의식, 육근의 의식으로 우린 살아갑니다. 여기 본부죠. 이 본부가 이 열반의식을 만나면 성인성자 성화가 됩니다. 성자가 돼요. 그럼 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열반 체험만 해도 성인의 경지로 놓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그래서 수다원부터 다 성자예요. 성자라고 불렀어요. 수다원. 아라한만 성자가 아니라 열반만 맛봐도 성자라고 불렀어요. 귀하니까. 열반 한번 만나기도 귀하니까. 그래서 열반의식 만나면 이 현상계가 더 뭐로 보이겠어요? 무상, 고, 무아로 보입니다.
원래도 무상고 무한지 알죠. 육군에 대해서 이 본부들도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수행한다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 육군 작용을 알아차리면서 보니까 더 무상하고 더 괴롭고 더 무활한 걸 알고 몰라가 돼요. 내려놔지니까 열반에 접속이 돼 버립니다. 근데 열반 상태에서 지혜를 가지고 이제 지혜 통찰 지혜로 보니까 진짜 무상고 무하죠. 왜 여기는 불생불멸이거든요. 불생불멸의 세계에서 무상한 세계를 내려다보면서 지혜가 생기죠. 이때 무슨 지혜가 생기냐? 아공의 지혜였습니다. 내가 영원하다고 믿고 살아왔던 내 생각, 감정, 오감들이 다 무상고 무하더라. 영원한 어떤 영원한 에고, 에고가 영원하기를 바랬던 내 욕심은 헛된 거였다. 뭐가 영원해요? 열반만이 영원하지. 내 현상계의 이런 마음씀들은, 생각, 감정, 오감들은 다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 내 말도 안 듣고, 예. 그래서 괴롭더라라는 걸 통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당 오셔가지고 몰라 배우시고 그 14조 가르침 중에 아공조만 공부하셔도 아라한 그냥 되는 겁니다. 아라한이요? 일주일이면 가능해요. 죽이죠. 석가모니는. 주어가 빠졌죠. 석가모니는 일주일도 가능했어요. 일주일이요? 일주일도 길어요. 석가모니 그 가르침 받은 도인들 중에 반나절에 아라한 된 사람도 나왔어요. 왜? 어떻게 됐을까요? 반나절에. 석가모니 말씀을 듣다가 현상계 속성이 무상고 무활한 걸 알았고 열반의식을 각성합니다. 12연기가 중요하네. 윤홍식은 12연기를 얘기 안 하네.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12연기는 무상함을 더 설명한 것뿐입니다. 12연기 몰라도 돼요. 무상한 줄 아시고 일체가 인연으로 굴러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꼭 12 쪼개면 12보다 더 나올 수도 있죠. 13연기, 14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연기의 골자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답니다. 일체가 인과 속에서 무상하게 굴러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나라고 할 것에 고집을 안 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고 내 이름도 내려놓고 오직 열반의식의 현존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양반이 이제 열반의식 처음 맛보면 수다원. 나 맛봤어. 그리고 좀 더 그 체험이 깊어져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로부터 조금씩 이제 열반의식으로의 도피가 가능해져 가면 이제 사다함, 아나함, 내가 원하면 피할 수 있어요. 아라한, 주객이 바뀝니다. 열반 속에 살면서 현상계를 체험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라한입니다. 이거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가능합니다. 아주 뭐 공부 안 했던 사람은 좀 힘들 수 있지만 힌두교든 뭐든 공부 좀 하던 사람이 오면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저 경지 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지 아니에요. 법공도 얘기 안 해요. 지금 아공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당에서 몰라 배우셔가지고 참나 만나세요. 보통 오셔서 참나 바로 만나는 분들이 상당수죠. 일단 유튜브만 보시다 뭐 만나고 오시는 분도 많은데 참나 만났고요. 참나 만나서 참나의식으로 지금 존재해 보세요. 머리가 좀 알딸딸해지고 내가 텅 빈 상태에서 식별하는, 인지하는 이 참나 열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걸 또렷이 자각하는 상태에 들어가셔서 거기 만족하십시오. 현상계에 대해서는 무상고 무아이다. 이 안에서 내가 집을 짓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상하지 않은 거를, 아니 무상한 거를 무상하지 않다고 착각하지 말자. 이것만 곱씹으시면 이게 이 안에 12연기 고진멸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곱씹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은 아라한의 삶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데 집안에서 또 집안일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 상태에 머물기가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출가를 해요. 숲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내가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기쁠리 슬플리를 별로 만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무상고 무아를 곱씹으시면서 열반의식의 현존 속에 살다 가시면 요 한생 고통에서는 극복돼서 살다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라한이. 더도돌도 말고 딱 그게 스윙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이 작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부의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하실 분들은 욕을 하시라. 저는 권해드려요. 하시라고. 이해되시죠? 아공, 이 정도에 만족하시면 하시라. 예. 그런데 법공은 어때요, 법공은? 이 참나, 공적영지. 공적영지에서
알고 보니까 이 오온, 육근이 공적영지의 작용이더라. 이게 일체세계더라. 이게 만법이더라. 이거 알아낸 양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는 이 열반의식만 신성해요. 일이 들어가는 게 수행의 목표였어요. 아공. 법공의 단계에서는 공적영지의 작용이 현상계예요. 이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마음법이 본래 공성이더라. 공적영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마음법이 공적영지더라. 하나더라. 오온이 공이더라. 참나가 공입니다. 공이라는 건 오온에서 잡히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세계. 텅 비어 있다고 우리가 또 상상해도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말로 접근해봤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시공 안에서 말로 뭐라고 설명하는들 그 모든 걸 떠나 있는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남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참나. 이때의 참나라는 거는 타자가 없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육근과 만법의 세계에서 나는 에고죠. 다 이 우주의 주인은 이 사실은 에고가 주인인 줄 압니다. 처음에. 왜 이 우주가 다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에고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맛봤고 내가 봤고 내가 냄새 맡았고 내가 경험한 모든 우주가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공에서 1차 깨집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 통제를 따르고 있지 않더라. 사실은 육군의 세계는 한번 깨지고 아공이 에고를 날려버리는 게 아공입니다. 복공은 그래서 참나의 현존에 만족했더니 이 참나는 사실은 에고의 근원인 나고 여긴 타자가 없는 나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에고도 날아가요. 그래서 에고가 공한 줄 알았는데 참나와 이 현상계를 다시 그 관계를 다시 모색해 보니 현상계의 이 에고도 소중한 거고 에고의 작용인 육근 오온도 다 소중하더라는 왜 다 참나 작용이더라. 참나가 이 오온을 만들면서 에고를 만들어서 나다 하는 마음까지 만들어서 이 우주를 경험하게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 에고가 알고 보니 참나가 진짜 주인공이더라. 하지만 이 에고를 포함한 모든 세계가 사실은 다 참나 작용이더라. 그대로 귀하더라. 그래서 법공의 세계에 오면 이제 에고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에고를 이제 받아들이고 참나의 작용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얻으면 도를 얻기 전과 얻은 후가 뭐가 다릅니까? 다를 거 없습니다. 도 얻은 뒤에 나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으며 삽니다. 내 에고도 느끼고 식욕도 느끼고 다 느끼면서 삽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게 참나 작용인 줄 알고 삽니다. 요게 이제 법공의 경지입니다. 자, 아공 법공까지 왔죠. 느낌상 구공 나오겠죠? 구공은 어떤 세계일까요? 이제 제가 마지막 궁극의 공. 궁극의 공의 경지는 참나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느냐를 알아내는 거예요. 참나 안에 어떤 진리가 있길래 밖으로 나오면 오온이 나오는가, 밖으로 나오면 왜 꼭 육근이 나오는가, 이게 일체 만법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까지 나오는 겁니다. 참나 안에 이 음양 오행의 원리, 이렇게 하면 음양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오행의 기운이 있어서 이것들이 밖으로 펼쳐져서 다섯 개 숫자가 밖으로 나와서 오온도 만들고 이걸 또 쪼개면 이 오온도 제가 플러스 토 마이너스 토로 또 쪼개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육근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 보십시오. 그림 같이 보시죠. 보리심 불교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보리심이 보시가 목기운입니다. 보시 보리심 요게 보리심이라면 지게가 금기운 서늘한 금기운 누구든지 나처럼 사랑해주는 보시 그리고 서늘한 금기운, 서로 목기운과 금기운이 반대가 되고요. 수기운과 화기운, 뭐든지 또 이렇게 뭐든지 조화를 이루어주는 인욕과 올바른 걸 판단하는 지혜, 반야죠. 이 반야가 또 균형. 이건 아는 거고 이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또 균형. 가운데요. 근본이 되는 플러스 토는 선정, 그리고 마이너스 토는 성실. 형이상학적으로 쉬지 않는 게 성실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참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선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행이 그대로 유교 오행과 똑같습니다. 육바라밀과 이니에지의 그런 다섯 가지 이니에지 신의 오 덕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쏘면
이게 뭐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적영지예요. 공적영지인데 아까 법공에서는 공적영지만 알아도 됐는데 공적영지에서 일체 만법이 나온다.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공적영지 작용이다 정도 알면 법공을 얻은 도인인데 구공도인은 그 공적영지 안에 오행으로 상징되는 지수화풍 뭐 사상도 좋고 오행도 좋고 쪼개면 팔괘도 되고 둘로 하면 음양이고 셋으로 쪼개면 천지인 이렇게 셋을 강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서 천지인이 나옵니다. 이런 기준하기 나름인데 진리가 선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식으로 뭐예요? 법이요. 다르마요. 그래서 이 참나가 참나 공적영지로 불리던 게 대승 이 일지보살의 경지 일지의 구공을 얻은 경지에 법공을 얻은 분들은 일주보살 요 정도 얻으면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보통 일주 정도로 쳐줘요. 그런데 지혜가 달라요. 아공 얻었냐 법공 얻었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얻은 게 구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일지로 쳐주면서 이분이 얻은 참나를 이때부터 제대로 법신이라고 불러줍니다. 다르마를 품은 진리의 몸을 얻었어요. 다르마를 알아야 진리의 몸을 얻었다고 하죠. 여러분 참나 안에 어떤 법이 들어있는 줄 모르는데 어떻게 참나를 알았다고 합니까? 만나기는 저때 만났어요. 이때 만나서 저 열반으로 만나건 참나로 만나건 아라한이나 일주보살급들은 거기 안주해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살림 차렸어요. 참나랑 같이 산다고요 지금. 열반이랑 같이 살아요. 안 떨어지고. 문제는 뭐예요? 참나 열반에 속뜻을 몰라요. 속뜻 알긴 언제 알아요? 일지 때 알아요. 뭔 속인지를 몰라요. 이 참나 열반이 탐진치만 벗어나라고 있는 물건인지 일체를 둘러보지 말라고 있는 물건인지 이 정도만 짐작하고 사는데 사실은 육바라밀 인위해지신 구현하라고 있는 물건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자명한 거 찜찜한 게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몰라요. 왜 자명한지. 왜 어떨 땐 자명하고 어떨 땐 찜찜한지. 요게 참나에서 오는 신호라는 걸 모릅니다. 참나에서 끝없이 이 에고한테 신호를 보내요. 자찜. 자명 찜찜. 자명 찜찜. 그래서 자 참나의 현존에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라함부터 가능했습니다. 아공부터. 법공에서는요.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게 됐어요. 그 다음 구공에 오면 자명 찜찜, 자명한 게 선이고 찜찜한 게 악입니다. 선악을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복을 가져올 선이고 뭐가 화를 가져올 악인지 일지보살은 대야 구분해요. 일지 전에 구분한 것들은 오류가 많아요. 그냥 자기 기분에 맞으면 선.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악으로 알아요. 이때 가면 일지보살은 돼야 구공을 얻어야 우주적인 관점에서 선악을 따질 수 있게 돼요. 편파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치우친 사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깨어있다고 그래요. 자네 좀 깨어있는데. 고정관념이 아주 굳을 대로 굳은 분들인데 똑같은 놈 만나면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자네 내가 이 지구에서 자네밖에 내 동지가 없다. 우리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텐데. 그래서 항상 우리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서도 모여서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가 제일 꼴통들일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지구에서. 지들끼리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잘못 생각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정답으로 보인다는. 그거 조심해. 그거를 진짜로 넘어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편견이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경지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뭐 저는 일진가요? 저도 선악 판단이라면 자신 있는데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게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막 횡설수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아니구나 생각. 제가 갑자기 횡설수설을 하면 아 내가 아니라서 저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면전에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해되시죠? 그 차이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도 자명하게만 살았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 자명이, 내 기준이, 내 판단의 잣대가 우주랑 잣대가 같은지 아직 점검을 안 해봤잖아요. 그 점검 과정이 아공, 법공까지 다 해야 털어야 다시 점검, 최종적으로 내가 우주랑 같은 생각을 한
살아가는지 같은 잣대를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공, 복공을 강조하는 게 제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정도면 보살 아닌가요? 보살이실 수도 있는데 본인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본인도 내가 우주적 잣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맞으면 다행 아닙니까? 그 점검을 안 해보시고 내가 모르면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보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좀 무리수가 있죠? 찜찜하시잖아요. 찜찜하죠, 솔직히. 자, 점검을 하는 작업입니다. 에고를 한번 내려놔요. 그 다음에 일체를 에고 관점이 아닌 참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봐요. 그 다음에 그때 선명히 들리는 요거 하려고 한 겁니다. 저 두 가지는. 그러니까 아라 안에서 멈추면 작은 스케일의 공부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저 공부들을 왜 했는지가 알아요. 여기까지 오면 내 에고의 잣짐 말고 참나에서 오는 자명 찜찜의 신호가 들려요. 이때 가야 제대로. 아주 우주에서는 균형 잡힌 소리를 하겠죠. 보세요. 내 에고가 분석하는 자명 찜찜은요. 이 중에 하나에 집중합니다. 보시면 보시 하나만 봐요. 사랑만 봐요. 난 예수님이 사랑이랬어. 근데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요. 지혜와 이 정의와 이 겸손이 성실함과 깨어있음이 다 들어있는 사랑일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사랑은 내 에고의 애정에 빠져버린 사랑이에요. 내 에고가 아끼는 것들을 사랑하는 고마움으로 사랑을 얘기하니까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심각하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가해자 인권만 배려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가해자를 애정합니다, 우리가. 왜? 피해자는 죽어서 시체로 처리돼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늘 보는 건 뭐예요? TV에서? 고개 푹 숙이고 슬퍼하고 막 자책하는 것 같은 가해자를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 중에 일부는? 저 사람 안 됐네. 갑자기? 그렇지. 사랑이 양심이지. 남들은 다 뭐라고만 하는데 난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 줄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하는 거죠. 이게 자식을 망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다 두둔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럼 좀 고민하다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 포기합니다. 이 세상에 선악이 어디 있어? 하고 또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갑니다. 이게 선악 판단이 쉬운 게 아니죠. 제일 어렵죠. 선악 판단만 되면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선만 하시다 갈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런 판단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보살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봤을 때 선만 선택할 자신이 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만 할 자신이 있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에서. 성인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성자 기준이 뭐 기적이라도 하나 몇 개 일어나고 하면 그 막 올려주고 기적 좀 몇 개 일으키면 성자도 되고 해요. 근데 그게 그 양반이 예수님처럼 판단 자리에서 성자 되는 거 이거 없어요, 사실은. 누가 그걸 판단하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으로부터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검받게 도와드리는 방식이 이거예요. 아공, 복공, 구공까지 오시면 여러분 내면에 완전히 균형 잡힌 요 이 십자가로부터 여러분 자명 찜찜의 신호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여러분 안에 원래 타고난 균형 감각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신호를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일지보살 와서 선명해집니다. 그 전에 부분 들리다가.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나도 들으신다. 안에서 자명이 올라온다. 그런데 보세요. 이 차이인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면에서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자명 찜찜 신호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신호는 받았어요. 아, 찜찜하지? 양심 분석을 할 때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요것 때문에 찜찜했구나 하고 이 중에 하나에만 집착해버릴 수가 있다고요. 나머지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하나하나 두들겨 봐야 돼요. 이거 안전한지, 이거 안전한, 이거 자명해? 찜찜해?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의심해보면 혹시 나는 여기 되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두들겼더니 찜찜이란 신호가 나버리면 이 부분 파야 돼요. 왜 찜찜했는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만 찾아내도 찜찜한 거 여러분 무조건 업장 하나 털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육바라밀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되는 이유, 할 때마다 여러분 고정관념 하나가 털리고 오판 하나가 털리고 아집 하나가 털려요. 무조건 밝아지는 공부입니다. 이게 올바른 방식으로만 하면. 이게 쌓였을 때 여러분 나중에 자명 신호가 왔을 때 통으로
이게 느껴지면 일지보살이에요. 아, 어디서 뭔가 균형이 어디서 어긋났구나. 그게 전체적으로 딱 느껴지면 일지보살이에요. 그럼 일지보살부터는 전체적인 뼈대는 안 놓쳐요. 감각은 갖고 갑니다.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그 얼개는 이해해요. 이제 디테일한 데까지는 좀 그 공부를 이제 2지, 3지 올라가야 되지만 전체 뼈대는 딱 직관적으로 옵니다. 어디서 어긋났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도 실수하는데 일반인은 이 중에 아주 치우쳐서 와요. 하나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보시지게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만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 안 하면 다 악이라 그래요. 저 윤홍식 저거 떠들어봤자 봉사활동 할 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막 이러면 갑자기 저도 이제 쓰레기 되는 거죠. 지게 막 게으러 고기 먹으면 끝이야. 수행. 밥 하루에 두 끼 먹으면 끝이야. 막 이런 데 집착하는 분들 있죠. 저기 고승들 중에도 밥에 집착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공부 안 되는 게 밥을 하루에 많이 먹어서다. 막 이런 분들. 해인사 막 그 종정 스님이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올라올 때 이제 밥을 못 먹죠. 스님들이. 밥을 많이 먹어서 공부를 안 한다. 좀 황당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에 꽂히시면 그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고기를 먹어서 지금 수행자가 안 나올 거다. 그럴 리가요. 원효 스님, 경허 스님 다 고기 잘 드신 분들이. 경허 스님은 개 다리를 등짐에 하나 넣고 다니신 분이에요. 뜯어 먹으면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그때그때 그 고기가 그 당시에 먹을 만한 고기면 그때 먹는 거예요. 지금 또 드실 거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때 조선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소돼지 잡아먹긴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더 흔한 고기가 뭐예요? 지천에 돌아다니는 고기. 그러니까 영양분 보충하려면 게를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보시라고요. 지금 왜 게를 드시겠어요? 경호 스님이 다시 태어나시면. 아, 먹을 거 천진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어진 처지에서 자기 나름의 이게 더 자명함 해버린다고. 그러면 계율주의자가 보면 파괴한 걸로 보여요. 예수님도 막 파괴했거든요. 안식일 날 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균형감각을 안 갖고 가시면 바리새파밖에 안 되고 원칙주의자 아니면 그냥 파괴주의자. 그냥 파괴를 즐기는 사람이 돼버려요. 둘 다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한 파괴는 이 균형에 맞을 때만 파괴하는 겁니다. 고승, 진짜 고승이라면. 가짜 고승들은 이 중에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편적 선악 판단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정의만 판단하다는 살벌해집니다. 얘는 계율을 어겼으니까 얘는 원칙을 어겼으니까 난 얘를 처벌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또 이쪽만 하다가는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누가 누구를 처벌해. 막 또 이런 망상에 빠져요. 요 균형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자 이미 법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공이 이 안에 있는 이 원리가 참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반드시 구현됩니다. 그게 현상계예요. 현상계는 참나의 작용이고 이 원리가 밖으로 그대로 펼쳐진 게 현상계다. 그래서 현상계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시방 그리고 이 주객이 찢어져 있는 일체 중생이 살아가는 이 우주라는 거는 다르마의 나툼일 뿐이다. 이 다르마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현상계도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온 우주는 그대로 불생불멸이고 무생에 생겨난 적이 없는 이 진리의 나툼일 뿐이다. 진리의 나툼으로 보이는 게 일지보살의 경지.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육바라밀로 보여요. 육바라밀만 내가 하면 육바라밀만 내가 구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현상계를 버릴 것도 하나도 집착할 것도 없고 열심히 현상계 안에서 육바라밀의 진리만 구현하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퍼지는 현상계 안에서 이 진리가 잘 퍼지게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건 법공에서는 상상 밖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선불교가 추구하는 견성도인들은 법공 수준입니다. 법공도인도 지금 못 돼서 힘들어하고 아공 아라한도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이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골 때리는지 제 심정 모르실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부터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언제 닦으실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500년간 이 구공만 연구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누구보다 우리가 답을 안 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조선왕조 500년간 국어만 연구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뭘 하고 아무튼 국어만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자, 태계 선생이 그린 성악십도 그림 보실래요? 허, 공적영지랑 똑같은 겁니다. 허령, 지, 각. 텅 비어 신령한데 알아차리고 있다. 이 알아차림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게 우리 의식이니까. 순수 의식입니다. 허령지각. 요거를 태계 선생님께서 이것이 마음이다. 우리 마음은 허령지각이다. 자, 그런데 성, 그 마음엔 본성이 있다. 이 심이 기운적인 측면이라면 이 성은 원리적인 측면이다. 우리 마음의 실존은 텅 비어 신령한 알아차림일 뿐이고 그 안에 본성이 새겨져 있는데 어떤 본성이 새겨져 있냐? 인, 의, 예, 지. 어떠세요? 태계 선생은 구공을 정확히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허령지각만 들어있는 것 같죠? 우리 의식이 단순히 허령지각일 뿐인 것 같죠? 그 안에 인의지가 선명히 새겨져 있다. 이게 구공입니다. 허령지각이 원래 공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공인 게 허령지각이 본래 공인데 거기 뭘 갖추고 있어요? 인의지의 본성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고려 말에 이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 성리학과 불교의 대립구도로 보시면 답이 안 보이고요. 그냥 역사적인 그런 그 권력 다툼으로밖에 안 보이시고요. 본질을 아신다면요.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와서 불교 비판할 때 뭐로 비판했냐면 너네는 허령지각만 있다. 그러니까 너네는 공하다. 그리고 허하다. 허학이다. 우리는 인의지의 본성이 꽉 차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학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유교랑 불교 비판으로만 보이세요? 구공과 법공의 대결입니다. 성리학자들이 구공 도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법공 도인만 추구하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아니면 아공의 도인만 추구하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너네는 허학이다. 왜? 텅 빈 공만 붙잡고 있다. 우리는 인의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떠나서 출가할 필요조차도 없다. 있는 곳에서 그대로 인의지 원리만 구현하면 그만이다. 이 주장을 정몽주도 하고 정도전도 했어요. 고려 말에 불교를 비판할 때. 이해되세요? 거기 얽혀있는 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빼고 우리가 취할 거는 조선 때 유교와 불교의 대립을 구공과 법공의 대립, 구공과 아공 법공의 대립으로 보실 수 있지 않으면 얻는 게 없으실 겁니다. 그 대립에서 유교 이 자식들이 불교를 무시했어. 갚아주겠다. 뭐로요? 법공으로 갚아주겠다. 뭐 이상하잖아요. 구공 안 해버리겠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관점을 잡으시면 또 에고 노름에 빠집니다. 거기서 진리만 건져내세요. 유학자가 뭐 그렇게 당당했는지 그 당시에. 요 구공 아는 것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우린 구공을 안다는 거예요. 그 태계 선생이 써놓은 거예요. 지금 허령지각 인의지. 자, 이게 참나를 볼 때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게 어떻게 관점이 달라지냐? 이제 아공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 현상계를 그대로 긍정하니까. 현상계가 그대로 진리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진리의 작용. 자, 단순한 참나의 적용이 아니라 참나 안에 새겨져 있던 인의지 육바라밀의 진리에 펼쳐진 현상이 이 현상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상계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에도 음양오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리의 나툼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참나의 나툼으로 보일 때는 법공입니다. 요 펜이 뭐야? 알아차리는 나로 인해 존재하는 물건이다. 요 정도면 법공이고 구공은 이게 오행의 작용인 겁니다. 왜? 내가 오행, 바라보는 내가 오행이고 내 마음이 펼쳐졌으니 이놈에도 오행이 들어있고 저놈에도 오행이 들어있고 다 사사물물 오행이 들어있는데 왜? 내 바라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이 참나인데 참나의 오행이 들어있어서 내 마음에 나타난 것들이니까 다 오행으로 굴러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아차리는 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오행이. 밖에서 오행을 찾다가 나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상계까지 그대로 긍정하는 철학으로 간다. 근데 재밌는 게요. 유교의 불교 비판이 정확한 거라는 제가 근거를 하나 드릴게요. 유교에서 불교 깔려고 억지로 보탠 것도 있어요. 그거는 무시하시고요. 주자부터 억지로 보탠 건 무시하셔도 되는데 정확한 게 있어요. 정확한 게 뭐냐면
불교가 견성했다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오도성 읊고 하는데 요거는 본성을 제대로 본 게 아니고 본성을 방불하게 본 거다. 뭘 방불한다 이 말은 유사품이라는 겁니다. 본성 유사품을 봤다라고 공격했어요. 허령지각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오도성 읊고 하는 거는 승려들이 본성을 본 게 아니라 유사품을 본 거다. 왜? 유교학자들한테 본성이란 건 이니지 신이거든요. 요걸 보지 못하고 견성 좀 하다가 아니 참선 좀 하다가 딱 견성했다고 이니지를 닦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본성을 봤다 하는 거는 방불하게 본 거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보세요. 대승기신론에서 요게 허령지각에 안주한 양반이 일지보살이죠. 이니에지의 육바라밀의 원리죠. 이니에지가 거기에 안주하신 분은 일지보살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일지부터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져요. 일주는 아직 법신을 조금밖에 못 봤다 그래서 법신보살로 안 부르고 이분들의 깨달음의 경지를 상사각이라고 합니다. 유사 깨달음이라고 불러요. 정확하죠. 지금 유교학자들의 설명은 대승기신론하고 그대로 만납니다. 자명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유교가 까서 불쾌해서 그렇지 원래 불교에 있는 말인 거예요. 일주보살의 깨달음은 뭐라고요? 상사각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상사각, 유사 깨달음. 왜? 법신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유교가 그걸 깐 거예요. 너희는 이니에지를 모르고 참나에만 집착한다. 허령지각에만 집착한다. 공적영지에만 집착한다. 그래 너네는 본성의 유사품을 본 거지 본성을 제대로 본 게 아니야 라고 공격할 때 유교가 불교를 무시하려고 막 억지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불교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정확하게 우리 이 허령지각의 공적영지의 참나 안에 이 어떤 법의 성품이냐 어떤 법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육바라밀의 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승기신론은 주장합니다. 육바라밀의 법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까 제가 그린 이거예요. 육바라밀이 진여 안에 새겨져 있다. 대승기신론은 정확히 주장을.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논리를 가지고 선불교를 공격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고 막 제가 보면 불교 방송 보면 심심치 않게 유학자들이 불교 탄압했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던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시면은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배운 게 없으면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만약에 지금 불교가 아공 법공으로만 치달을 때 누군가 불교 안에서 보살이 나와서 구공하자고 해도 그거 안 믿으실걸요? 또 유학자가 또 불교 탄압한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놈이 원래 유학인데 와가지고 불교를 까고 있다. 심심치 않게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직면한 상황이라 이렇게 저를 변론해 봅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요 보세요. 보시바라밀의 종자가 들어있다.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 이때 이제 바라밀이 돼요. 보시는 보시인데 참나에서 바로 나온 보시. 자, 지금 에고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뭔가 변질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참나가 더 51% 주가 돼서 나올 때는 바라밀 소리가 나옵니다. 자, 이쪽에는 지게 바라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냐, 바냐, 바라밀. 이쪽은 인욕, 바라밀. 선정, 바라밀. 인욕, 인욕, 바라밀. 요 바라밀이 그러면 진리는 자, 구공에 오면요. 법공이 이제 승화됩니다.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다. 그런데 마음법이 사실은 진리의 작용이다. 이 진리들은 반드시 구현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공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아공은 열반의 세계에 도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구공까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도피 불가입니다. 왜? 참나는 진리를 표현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다르마를 구현하려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의 현상계를 항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상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현하는 장으로서의 현상계가 항상 이 참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안에 품고 있으면 뭐합니까? 보시 바라밀로 구현을 해야죠. 바라밀을 구현할 시 공간을 가진 이원성을 가진 주객의 세계가 이 참나한테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한 덩어리가 한 세트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대승기신론이 지금 아주 중요한 대승경전이죠. 요거를 한마음 일심이라고 하면서 보세요. 한마음이 본체는 텅 비어 있으나 형상엔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고 그 작용으로 육바라밀을 현상계에서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체상용이 본래 공한 텅 빈 참나는 본체예요. 그 안에 육바라밀의 상이 새겨져 있는 건 형상이요. 그놈들은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 작용이요. 체상용 한 세트에서 한마음. 대승기 신호는 이 전체가 한마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이 대승인 거예요. 참나와 그 작용까지 포함한 한마음. 작용을 한마음의 작용으로 보니까 그냥 한 덩어리인 거예요. 자, 한마음이 표현되는 게 지금 중생심입니다. 한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한마음 안에는 육바라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펼쳐지면 현상계입니다. 요거 지금 요게 눈에 잡힐 듯이 선명해져야 이제 일지보살이 된 우주가 육바라밀에 펼쳐진가 갈물이 된 뿐이었구나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보시고, 이런 이제 여러분은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신, 한 일지보살 되면 이제 세계적인 철학자죠. 우주적인 철학자입니다. 우주 철학계에서 이제 뭐 자격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세미나에 오라고. 우주 정토 세미나 이런 데 참가 자격. 왜냐면 이때 돼야 이제 이해가 가능해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도 10지까지 어마어마한 길이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거 알았다고 육바라밀을 자유자재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면허증 나온 격이에요, 일지는. 그래서 그 말랩 드라이버 그 한 10지 경지까지 가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경험치가 또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들 찾아가서 또 배워야 돼요. 육바라밀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한수 또 더 배우다가 노련해져 가는. 그래서 유교도 똑같다. 그래서 유교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리심의 본체, 그리고 보리심 안에 있는 형상, 그리고 이게 펼쳐지면 보리심의 작용. 그럼 이 중에 이렇게 최상용 중에 하나라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버리죠. 그래서 이 현상계도 못 버리는 거예요. 대승철학은 현상계를 그대로 긍정하고 현상계를 진리로 꿰뚫어보는 거예요. 현상계를 관통하고 있는 진리를 파악해가지고 이 현상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유교식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유교식으로 하면요. 유교식은 이 마음자리가 태극입니다. 태극. 자, 그리고 이 태극, 여기가 본체겠죠. 본체. 이쪽은 작용. 본체와 작용입니다. 태극 안에 이니에이지 오행이 들어있어요. 그 작용도 어떻게 될까요? 이 오행으로 펼쳐지겠죠. 그럼 여기에 인, 의, 예, 지가 들어있다면 밖으로, 자, 희노애락, 에고적으로는요, 희, 락, 에, 노, 에, 희노애락도 오행에서 나오고, 이니지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측은지심, 이쪽에는 수호지심, 정의감, 이쪽에서는 사양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쪽에서는 시비를 따지는 마음이 나오겠죠. 그냥 요게 다예요. 지금 유교한테는 이게 태극의 본체고, 요건 태극의 작용인데, 똑같아요. 아까 한마음으로 보는 거랑. 요게 지금 태극입니다. 전체가 태극이에요. 전체가 태극이고 태극의 본체와 태극의 작용만 있는 거예요. 현상계는. 현상계는 태극의 작용, 절대계는 태극의 본체. 다 해서 뭐예요? 태극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태극이다 할 때 이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본질이 태극이고 그럼 마음의 본질이 아까 뭐였나요? 마음이 호령지각이요. 지금 이게 허령지각이 태극입니다. 허령지각이 태극인데 그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새겨져 있고 그게 작용을 하면 본체가 이제 작용을 하면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이 펼쳐지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허령지각은 태극 자체예요. 태극 자체. 그리고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이니에이지는 태극의 본체. 그리고 그 작용. 이게 아까로 말씀드리면 저 불교식으로 하면 이 허령지각 자체라는 게
체에 해당되고 이니에지가 상에 해당되고 요게 이제 용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제 유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유학자들은 예, 여러분의 허령지각을 태극 자체라고 보고 거기 안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태극의 본체로 보고 펼쳐지는 걸 태극의 작용으로 봅니다. 조금 용어는 다르지만 말하는 바는 같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본체로 보느냐 이런 설명은 좀 다르죠. 예. 지금 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유교는 이 태극의 본체를 그냥 한마음의 본체를 그냥 한마음 자체로 보고 이 여기 새겨져 있는 형상을 본체로 보고 이 형상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걸 작용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다. 사실은 똑같다. 지금 유교도 뭐예요? 유교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도 다 뭐라고 본 거예요? 태극의 작용이에요. 일체가 태극의 작용. 그러니까 지금 유학자들은 하늘에서도 오행을 보고 땅에서도 오행을 보고 인간 사물에서도 오행을 보고 인체에서도 오행을 보고 뭐든지 오행을 보는 거예요. 왜? 일체가 태극의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 밖에 있는 요 펜도 오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오행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행이 모여서 이게 만들어졌다. 표현됐다. 그러니까 태극이 이 펜으로 지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오행이고 보는 나도 태극이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 육군작용, 색수상행식도 오행이고 유교식으로 거기 보이는 색깔, 소리, 냄새, 맛 이런 정보도 오행이고 다 오행이다. 왜? 다 태극작용이다. 이게 유교식 마인드입니다. 유교식 일체유심론이고 유교식 법공이고 유교식 구공이에요. 유교는 구공이 없이는 아예 굴러가지 않아요. 유교에서 본성을 찾았다는 건 무조건 이니에이지 찾았다는 겁니다. 이 허령지각 찾았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태극의 본체를 모르고 작용도 모르는데 태극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떠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림 이 정도로 그리고 자 하나 제가 더 보태면요. 보세요. 이니에이지가 여러분의 이게 지금 본성이죠. 유교에서는 본성입니다. 여기 본성이라서 한문으로 성 그러면 이니에지고요. 희노애락 이건 측은지심이고 이거는 정 그래요. 정. 그러니까 이 정에는 생각, 감정, 오감들이 다 들어갑니다. 유교는 그냥 둘로만 구분합니다. 주로 본성과 감정.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허령지각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원리 이런 뜻으로 본성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요. 여러분 마음이 푸른색이죠. 색깔을 띠고 있다. 거칠게 이해하면 마음이 희노애락이 하나가 딱 발표됐다는 거예요. 시공 안에 발표된 거를 감정 그럽니다. 뭔가 하나 발표된 거. 근데 사실은 원뜻은 이겁니다. 요게 단이요. 단자. 단이라는 게 여러분 단전이에요. 저 구덩이 속에 돌멩이 하나 있는 모습. 예전에 그렇게 이제 빨간 돌멩이를 캐려고 이렇게 구덩이 파서 돌멩이 캔 데서 나온 거예요. 단이. 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죠. 저 속에 있는 알맹이가 예, 땅을 뚫고 밖으로 나온 게 지금 이 풀을 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 밖으로 표현됐던 저 속에 숨어 있는 알맹이가 밖으로 표현된 게 지금 이 청자죠. 여기다 마음심자 더했으니까 뭐겠어요? 마음의 저 속에 있는 알맹이가 밖으로 확 드러났던. 측은해하든가 기뻐하든가 슬퍼하든가 분노하든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든가 뭔가 마음에 뭔가 하나가 발표돼서 마음이 그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상황이 기뻐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 기쁨으로 지금 기쁨을 주로 해가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죠. 이 중에 하나가 주로 돼서 주가 돼서 딱 발표가 됩니다. 이제 고루 있겠지만 이 중에 또 뭔가 하나가 주가 돼서 표현되고 또 이 감정 중에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드러난 감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몇 가지가 이제 고루 등장할 수도 있고 하나가 주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뭔가 발표가 일어난 겁니다. 일단 기뻐해버리면 분노하기 힘들겠죠. 기쁨을 발표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 마음이 기쁨 쪽으로 그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그 영화에 기쁨이가 막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은 지금 슬픔이 분노가 못 누르겠죠. 이런 식으로 확 하나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정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성정하면 요 성이 태극의 본체, 감정이 태극의 작용. 이 두 개를 합쳐서 마음심자 하나 써놓고 마음이 태극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허령지각.
이 참나, 허령지각이면 참나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참나가 태극이면요, 요 참나 속에는 이니지가 들어있고 구공, 이 참나가 드러나면 생각감정, 오감의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유교는 이렇게 보니까, 유교에서 태극은 하느님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허령지각이 하느님이에요. IM이 기독교에서 성령이듯이 허령지각이 하느님입니다. 불교에서 공적영지가 불성이듯이 허령지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느님 마음이에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하느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허령지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안에 하느님하고 똑같은 우주의 진리, 음양오행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요놈이 탁 발동할 때 문제입니다. 발동할 때, 생각, 감정, 오감으로 발동할 때 희노애락에 치우쳐버리면 그때부터 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이때 뭐가 이걸 엉망으로 만드느냐, 요 에고의 세계에는 기와 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는 청탁이 있고 맑고 탁함이, 질은 예, 순수함과 잡스러움, 요즘으로 말하면 순잡이에요. 순잡이 있다. 순수 잡박인데, 주자는 수박을 주장해요. 청탁 수박설이라고 그러는데, 청탁,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엔 순잡이 좋으실 거예요. 순수하냐 잡스럽냐. 만약에 기가 맑으면요, 양지, 양심이, 십이지심이 온전히 작동되고 지적 장애가 없습니다. 예, 맑으면 지적 장애가 없고, 질, 바탕이 순수하면 심리적 장애가, 심적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요 기와 질은요, 늘 말씀드린 무지와 아집과 관련돼 있습니다. 불교에서 두 업장이죠. 무지의 업장, 아집의 업장 때문에 여러분 본성, 여러분 안에 공적영지는 참나인데, 공적영지가 시공 안에 표현될 때 엉망이 되는 건 무지, 아집의 두 업장 때문인데, 유교식으로도 똑같아요. 기와 질 때문에 그래요. 기가 탁하니까 판단을 못하고요, 무지에 빠지고, 질이 잡스러우니까, 바탕이 잡스러우니까, 마음 바탕이에요.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 바탕이 잡스러우니까 심리적 장애, 아집이 많아가지고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장애를 받냐, 양능이 장애를 받아요. 양심은 원래 알고 원래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양심은 원래 지적으로 판단하고 원래 사랑도 하고 정의감도 갖고 겸손해요. 근데 이놈들이 표현될 때 막히는 이유가 에고의 마음이, 기질이 잡스럽고 탁해서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이 두터워서, 그냥 한마디로 무지 아집의 업장이 두터워서. 자, 이 정도 되면은 불교 유교가 하나로 만나죠. 자, 단순히 둘이 하나로 만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이게 대승이에요. 대승이 혹시 뭔지 궁금하시다면 그냥 이게 대승이에요. 현상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되 참나 안에 있는 진리의 구현으로 보는 게 대승입니다. 따라서 대승 철학은 소크라테스건 공자건 무조건 어떤 성인이건 대승 철학은 이 땅에서 진선미를 구현하자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대승 철학은 도피할 데가 없어요. 열반의 세계로 도피하면 됩니까? 자, 그래서 대승 철학은 태극의 본체에만 머물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태극의 본체를 얻었다면 작용으로 구현해봐라고 합니다. 현상계에서 구현해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해봐. 못하면 가짜. 네가 얻은 진리는 가짜. 불교는요, 너가 진짜로 불성을 얻었다면 육바라밀을 통해 자리이타의 정토, 불국토를 만들어봐. 못 만들어? 그럼 넌 가짜 보살. 선명합니다, 기준이. 왜? 이 원리를 썼는데 어떻게 못 만들어? 가짜. 진리대로 했는데 어떻게 이화세계, 진리세계가 안 나와? 가짜. 바로 검증됩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 제일 헛소리 덜하는 데가 눈에 보이는 물건 만드는 데예요. 그럼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이렇고요. 이제 구라를 칠 수 있는 세계가 어디예요? 뭐 좀 예술도 있고, 뭔지 모르겠는데 막 또 피카소가 했다 그러면 일단 사서 막 거꾸로 걸어놔도 잘 몰라요. 와, 또 와서 뭐야 했다 피카소래 그러면 오, 어쩐지 뭔가 포스가 다른데 할 말은 없죠. 그래서 뭐냐면, 사기 칠 수 없는 데가 딱 정해진 물건 만드는 데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하자 있으면 하자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 방심하면 엉망이 나와요. 물건이 바로 인과가 바로 집행돼요. 이 세계도 그래요. 여러분, 했는데 악이 나왔는데
난 보살이라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기칠 수가 없다고요. 제가 보살도를 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안 가르쳐주면서 자꾸 보살도를 얘기하고 다니고 내가 보살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저는 100% 사입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짓이 이거밖에 안 하죠. 일주일 내내 하는 짓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법보시를 더 잘할 것인가? 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알아낸 자명한 진리는 반드시 이 지구인들이 다 알 수 있게 까발리고 갈 겁니다. 뭐 그거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보살도입니다. 보살도는. 뭐 법보시만이 보살도는 아니지만 보살이 제일 중시하는 게 사실은 법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자리 이타의 서원 자체가 뭡니까? 내가 이 진리를 탐구해서 남들이 모르는 이 진리를 탐구해서 상구보리 반드시 이 보리를 캐가지고 하와 중생, 중생들한테 전해주겠다는 게 보살의 제일 사명이기 때문에 저 보살은 되게 막 의자를 잘 만들어요. 의자 잘 만드는 보살이야. 의자로 사람들 마음을 또 행복하게 해줘. 그것도 보살은 맞는데 그런데 한 번도 나는 그 육바람을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 그러면 법보시를 못 해주는 보살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보살이지만 그래서 일지보살과 그 아래 보살을 구분하는 겁니다. 일지보살 이상은 뭔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일지보살 이상이 막 멋진 의자 만들어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의자 만드는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지보살이면 지가 얻은 남들이 찾기 힘든 그거 자기가 알아낸 거 그거 얘기해줘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지보살 이상은 무조건 인위의지 육바람일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법공도인은 뭔 얘기만 할까요? 무조건 너 이게 뭐냐 막 주장자 들고 때리고 이럽니다. 왜냐 참나를 가르쳐주는 게 자기가 얻은 게 그거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쪽은요 무조건 붙잡고 열반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다 자기 얻은 걸로 하는 거예요. 무속인은요 빨리 굿하자고 하죠. 아니 자기가 얻은 보살도는 그거거든요. 부적 써줄게 굿하자 부적 쓰자 그게 보살도잖아요. 그분한테 노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노래 불러주는 게 보살이고 또고. 그러니까 보살도를 확장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건 사실 다 보살도입니다. 왜? 그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으면 남위에서 남 사랑해서 하는 거면 다 보살도.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보살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각자 자기가 얻은 최선의 것으로 남한테 대접하자는 거예요. 보살도는. 그러니까 일지보살 이상은 서원을 인류가 다른 건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일지보살 이상의 그 저 참나의 진리는 누가 캐다가 주질 않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갈고 닦아서 육바라밀을 캐가지고 중생들한테 육바라밀만 잘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요거 전해주는데 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생을 걸고 실험을 안 하면요. 제가 만약에 생을 걸고 실험을 안 했으면 육바라밀만이 진리고 육바라밀만 점검하면 우주적 선악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입이죠. 안 해보고 대충 그러지 않을까 하면 사입입니다. 해보지 않고 말하면 사입이에요. 그 말에 힘도 없고 여러분 아마 들어도 감동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생을 걸고 실험한 건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요 얘기 드리고 좀 잠깐 쉬었다 하죠.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해서 할 때는요. 고 이때부터 이제 이런 공부 철학세계에 빠졌는데 저희 봉우 선생님 때문에 단전호흡하고 명상하고 고의 시간에는 경전을 읽었어요.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모든 성인이 다 하나의 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건 노자건 장자건 불경 뭐 다 안 가리고 진리의 책이라고 알고 봤는데 읽다 보니까 서로 말이 다 충돌이 나요. 그래서 제 양심 분석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나 하려고 할 때 성인들과 현인들의 말씀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왕이면 자명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인들 말대로 살려고 딱 보니까 공자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이 또 충돌나는 것 같고 부처님 말씀이 또 충돌나는 것 같고 또 막 강증상 소태산체 고2 때 다 읽었어요. 고2 고3 때 퇴계 율곡집도 사다가 다 봤고 그 막 서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제 양심 공부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이분들 말을 회통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침이 너무 다양하면 안 되잖아요. 요것들을 자명하게 역지사지 하면서 이해해 본 거예요. 공자님 이 말의 취지는 뭘까? 예수님 이 말의 취지는 뭘까? 분명히 하나의 진리는 하나일 텐데 하나의 진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때는 뭔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연구를 하면서
제 안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파는 거예요. 제 안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제가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런 거를 계속 추구했는데 공부하다 나중에 안 거예요. 인의예지만 체크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렵게 했다니까요. 모든 경전의 교리를 다 검색하면서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그런 대신에 그런 체험이 있었으니까 제가 편해진 거예요.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라 인의예지만 점검하면 딱 그 자명한 답이 나오네. 모든 종교 교리를 제가 파서 거기서 자명한 걸 캐가지고 한 거나 그냥 인의예지 점검만 한 거나 같네 라는 그 체험적 판단이 있어서 제가 그 뒤로 인의예지만 점검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안 해보고 그냥 얘기하면 가짜고. 그리고 나서도 저는 진짜로 그게 가능한가 도전한 게 지금 학당 열고 15년째고 지금 유튜브에는 또 한 7년째 제가 세계 모든 경전을 갖다가 제 인의예지 분석을 가지고 풀어드리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한 7년 되는데 모순이나 뭐가 나와야죠. 저도 실험하는 중이에요, 지금. 너 말대로 참나에서 자명하다고 하고 인의예지만 하자 없으면 진리라면 경전이 다 풀려야 될 거 아니냐. 실험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불교 경전이건 유교 경전이건 갖다가 다 해보는 뭐 이름 모를 종교 경전도 좋습니다. 진리만 맞다면 분석하면 같은 답이 나와야죠. 그 제가 그동안 실험해온 이력은 저기 유튜브에 한 지금 뭐 4천 개 가까이 가는 강의로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입증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서 점검해보세요. 저 사람이 인의예지 분석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진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제 실험기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모든 강의들이 제 실험해본 그거예요. 제가 생을 걸고 이렇게 실험하는 이유는 저 가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참나 안에 육바라밀 인의예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할 정도로 자명하게 해놓고 가자 한. 인류가 저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 최고의 보살도입니다. 보살도는 행으로 해야지 실증해 보여야지 이 그냥 이론으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 여러분들한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지 보살도입니다. 그게 카르마가 경영돼야 보살도지 카르마가 하나도 안 바뀌는데 뭔 보살도를 얘기하겠어요. 중생을 하나도 못 도왔는데 제가 뭔 보살도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르마를 바꾸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를 소개하는 거 이게 보살도의 핵심이라고 알고 저는 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거는 늘 입으로만 떠들지 한 게 뭐이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입으로 떠드는 게 제 보살도예요. 뭘 해드리겠어요 제가 그러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도와드리면 제일 좋죠. 근데 제가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전 입으로 떠드는 게 제 일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도 행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떠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면서 떠들 거예요. 안 살면서 떠들면 바로 날아갈 겁니다. 누가 제 얘기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과거 일진들 한 방에 털리는 거 보이시죠? 숨겨놓은 악행들은요 언젠가 드러나서요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은 공정해요. 제 경험으로는 공정합니다. 제가 모든 걸 경험하진 않았지만 제가 실험으로 제 생에서 입증해 본 바로는 공정하게 그 인과가 펼쳐지기 때문에 남모르게 해놓은 것들도 반드시 나중에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얘기했고 중용에도 나오죠. 그 남모르게 해놓은 은밀한 것이 더 잘 드러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런 수작 부려봤자 하늘을 우롱하는 거죠. 하늘이 혹시 놓쳤을 거야. 요 CCTV 꺼져 있기를 한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짓을 하면 우주의 CCTV가 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믿고 자 알아하는 일체가 무상고 무하다는 거 알고 열반의 현존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면 욕심 비우고 살아가시면 알아하니에요. 그리고 법공도인은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알고 겪는 슬픈 일 기쁜 일 그리고 현상계를 떠나려는 마음도 다 참나한테 맡겨버리고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수 있으면 또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법공도인은 돼요. 구공도인은 뭘 해야 되나요? 현상계에서 틈나면 인의예지 육바라밀 작품 만드는 게 구공도인의 일입니다.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오늘 또 육바라밀 하고 있는 양반이 구공도인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구공도인을 지향하세요. 지금 늘 그러면
일지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끔씩 하면 되죠. 찰나일지가 되세요. 찰나일지. 중생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깨워서 몰라 하는 동안 육바람일 분석해가지고 자명한 거 해버리면 그 순간만큼은요. 예수님 아니라 부처님이 와도 뭐 더 잘할 건 없다 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더 잘하실 수 있는 거 많아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도 컴퓨터 모르시면 선 못 됩니다. 여러분은 컴퓨터를 통해 더 자명한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인 이유가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뜻만 따르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일지가 아니라 칠지, 팔지, 말레보살이 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순간 여러분 가족한테 예수님이 온다고 더 해줄 건 없는데 여러분이 그 순간 깨어서 육바라밀 분석에 맞게 행동했다면 예수님이 와도요 나도 너보다 더 잘 뭐 할 처리할 자신은 없다. 그 상황에서 너는 나보다 낫다. 이 말 나옵니다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부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찰나 찰나. 그리고 인간은 가능해요. 찰나 찰나만 돼도 돼요 여러분. 찰나에 불찌고 중요한 선택할 때 불찌고 한 23시간 눈 흐려서 쓰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카르마의 결정적일 때는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을 때는 부처님처럼 찍고 도장 찍고 난 뒤에는 또 눈 풀고 늘어져 계셔도 된다니까요. 인생 문제 해결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왜냐 우리 살아가는 하루의 중에 안 깨어 있어도 되는 시간이 상당수죠. 뭐 밥 먹을 때 더 깨어 있으면 뭐 반찬 더 잘 고르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부분의 시간에 안 깨어 있어도 돼요. 눈 풀고 있어도 된다고요. 중요할 때, 남한테 한마디 할 때, 뭔가 중요한 업을 지을 때만 딱 정신 차리고 그 순간만 일지어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권하는 건 저는 실전적인 걸 권해드리는 입장이라 이경지 안 된 사람들은 공부해봤자 허탕이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이런 거라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찰나일지가 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육바라밀 분석에서 자명하게 한번 해보시라. 혹시 내 사견이 꼈을 수도 있으니까 명상을 더 해가지고 더 몰라 더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꼭 돼야 된다는 욕망을 품었던 일도 명상을 더 해가지고 안 돼도 좋아까지 만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게 현명한 결정 나오겠죠.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요 사안에 대해서 정말 공정한 입장이냐까지 만든 다음에 자기는 알잖아요. 그때 양심 분석하면 우주적 선악 기준에 부합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게 계속 행동하시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중요한 한 건이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나머지 시간에 좀 눈 풀고 계시더라도 중요한 결정할 때만큼은 명상하고 총동원해서 하시라. 그거 현명한 분이죠. 이분은 장차 크게 되실 싹수가 아주 좋습니다. 크게 큰 보살 될 지금 싹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다. 그런 분들이 큰 보살 돼요. 제가 예전에 책에도 썼는데 방귀가 잦으면 싼다. 자꾸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안 하는데 어떻게 우주도 못 도와줍니다. 안 하면 우주의 기운이 못 도와줘요. 자꾸 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뇌에 회로가 계속 깔려요. 신경 회로가 그쪽으로 계속 깔리다 보면 나중에 눈 감고도 돼요. 그냥. 이런 날이 와요. 그래서 육바람이 불면서 귀찮다고 안 하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라도 꼭 하세요. 동그라미 세모 X라도 치세요. 자명, 찜찜, 애매라도 해서 계속 분석하시다 보면 점점 나중에 우주의 신호가 선명히 들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대승보살. 대승보살은 오로지 자침 신호 잘 따르는 보살이 대승보살. 뭐 우주를 초월하 이런 거는 그 전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세요?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막 우주를 뭐 나랑 둘로 아니게 뭐 이런 거는요. 더 신비한 거는 그 전에 하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 봉호 선생님이 밖에 단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아주 아끼는 제자들한테만 하시는 얘기가 그분은 얼마나 초능력 강조하셨던 분입니까? 소설 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초능력 얻겠다고 공중부양이 막 유명 사회를 막 지배하고 저 대학 때 하숙집에서 늘 누가 마주치면 공중부양 이젠 되냐? 뭐
단전호흡 하는 게 소문이 나니까 다 관심사가 공중부양이에요. 저도 아우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뭐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 보살심에라도. 자꾸 물어보는 게 공중부양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결론으로 얘기하신 게 뭔지 아세요? 공부의 끝에 가면 인간관계가 나와. 인간관계만 남아. 남들하고 어떻게 지낼 거냐가 공부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제가 공부하다 나중에 대승은 그거지. 그분은 참 보살이셨구나. 방편으로 초능력 이런 걸 많이 얘기하셨지만 본질이 그분이 제가 그분을 높이는 이유가 그분 덕에 제가 홍익인간이니 이런 거 다 알게 된 거거든요. 대승이 뭔지. 그분은 그거는 딱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부의 끝에 가면요.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부터 도피. 소승철학. 인간관계의 다시 이제 회복. 법공. 진정한 회복은 구공에 와서 회복됩니다. 인간과 잘 지내자는 게 보살도예요. 인간과 잘 지내야 다른 중생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인간 버리고 동물하고만 우리가 잘 지낸다. 영원히 그러면 안 풀려요. 인간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하는 인간이 너무 싫으실 수도 있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 좋지. 뭐라고 입만 열면 폭탄 발언을 막 날리는 인간이 너무 싫을 수 있지만 결국 여기서 답을 못 내면 인류는 답이 없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보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대성인들, 위대한 철인들은 다 대승이셨어요. 소승으로 위대한 철인 된 분이 없습니다. 위대한 명상가는 될 수 있어도 철인은 못 됩니다. 성자는 진정한 거룩할 성자 붙은 성인은 못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끝내는 분이겠네요.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5분 쉬고.